사진을 찍는 거지 이건 나가는 게 아니니까. 네네네. 네. 근데 하필 인터뷰를 왔을 때 저희가 아직 지금 이전 중이어가지고 예, 인천에서 서울에도 있다가 저희가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것들입니다. 딱 보기에도 체격이 상당하신데 네.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일단 엘리트인 씨름 했었고요. 그리고 성인 대선은 바로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했었습니다. 육군 부사관은 보직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? 155mm 견인포를 포반장을 했었습니다. 그럼 어떻게 군생활도 어떤 몸 단련에 네. 한 또 그 시기가 됐었겠네요. 네. 지금 딱 그리고 보기에도 이 사업장 규모가 네. 상당해 보이는데 뭐 정확히 하시는 일이라든지 뭐 네. 해서 하는 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설계 이렇게 디자인, 가구 계단 이런 식으로 복층 만드는 그런 시공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거는 벚꽃 침대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. 안에 쇼파도 사용할 수 있고 안에 보면 다 옷장으로 쓸 수 있게끔 4단 계단 같이 안 생겼는데 계단이 되는 겁니다. 수납 공간. 네. 이렇게 침대 놓고 이렇게 테이블 놓고 아래서 이렇게 의자가 그럼 일단 야차 클럽에 네. 뭐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시죠? 그냥 남자로서 한번 제가 우연하게 한번 보자마자 아 그냥 이건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까 네. 좀 많이 좀 불우하고 거친 각오를 딛고 네. 또 이제 또 건실한 또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신다는 그런 네. 사연도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릴 때는 그냥 신림동이나 이런 데서 시비가 많이 붙었었죠. 거친 동네죠 신림동이. 네. 네. 왜냐면 신림동이 저희 동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한 등치 하다 보니까 아예 시비 붙을 일은 없었는데 남자로서 술 먹고 가서 그냥 실수로 어깨를 막 지나가다 부딪혔을 때 그때만 먼저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제가 안 참았죠. 네.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진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? 네 맞습니다. 상대 힘을 역이용하거나 그냥 이게 어깨 잡고 툭 치면 바로 넘어가니까. 그럼 이제 네. 시동 선수 시절이나 길거리에서 가장 좀 잘 썼던 주특기 시동 기술이 뭐가 있는지 주특기가 뭔지 한번. 근데 저는 밧다리를 제일 잘 걸었었어요. 밧다리. 그럼 마지막으로 시합을 앞둔 상대 선수에게 네. 하고 싶은 말 한번 상대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제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잡히지 마세요. 잡히면 바로 땅에 신길 수도 있습니다. 네.